서울 강남의 HL 클리닉 대기실. 소독약 냄새가 아닌 커피향이 가득합니다. 고급스런 인테리어, 편안한 카페 분위기입니다. 신라호텔에 위치한 예측과 치위생사들이 흰 가운이 아닌 호텔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같은 호텔에 위치한 한의원과 피부과도 호텔 분위기를 최대한 살렸습니다. 이렇게 병원들이 분위기를 카페나 호텔처럼 바꾸는 이유는 검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을 찾게 되고 첨단적인 의학 설비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쾌적한 환경과 내가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이제 요구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인테리어도 좀 더 고급화시킬 수밖에 없고 다른 병원과 차별되게 병원이 아닌 느낌을 줘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죠. 병원들은 분위기뿐만 아니라 고객 서비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건강검진 후 죽 등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라운지가 마련돼 있습니다. 센터 대기실에 들어선 은행은 대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줍니다. 일단 편안함을 느끼기 위해서 원스탑 플로우를 저희가 우선적으로 했고요. 한의실에서도 기다리시는 것이 없게 대기 공간에서도 뭐 간단한 건강 관련 소식지나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으면서 또 문화를 감상할 수 있는 여러 미술 작품들을 또 전시를 했습니다. 또 소파, 뭐 여러 가지 인테리어 다 집안과 같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인테리어에 신경을 썼습니다. 차별화된 병원 서비스를 받은 고객들은 만족스러워합니다. 아, 저희가 문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굉장히 부담스럽고 긴장해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든 고객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고 가족 같은 마음으로 인위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부담감이 없게 편안하게 오늘 진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환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병원들. 새로운 병원 문화를 만들어내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헬스조선 심재훈입니다.